그때 그 대표팀 선수 생활하실 때 그때 그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어땠어요? 정신적인 문제는 따로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원정을 다니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불 수출 뭐 이럴 때 우리는 일본제 제품이 거의 아시아를 점령해 있었어요. 그래서 대민사업 거치 우리나라를 알리고 샵을 하고 그래서 성적을 내고 스포츠로 통해서 한국을 많이 강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새삼 또 느끼지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그 대표 선수들 뭐 여러 가지로 뭐 수준도 높아지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좀 선배 입장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아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스포츠맨은 스포츠맨답게 하고 또 풍요로워지면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좀 보면 자유분만화돼서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국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해야 되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면 그게 얼굴인데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청소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계기가 돼서 협회나 축구인이나 다 합심해서 프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면들이 아쉽다는 거지. 프로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프로 연맹도 발전을 해야 되고 프로 축구단도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이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너무 미흡하다는 거지. 저희 지난번에 신동파 감독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경로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새 선수들은 태극마크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른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호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극기라는 거는 나라의 얼굴인데 내가 일반인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는 거죠.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이리 볼 때 그게 국가를 대표하는데 국가의 길을 갖다 인정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의 어떤 그 묶음이 되는 건데 좀 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려면 국기에 대한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특히 대표 선수들 입장에서. 대표선만 아니고 모든 한국 국민들은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 도덕적으로 볼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 그 대표 선수들 뭐 프로 선수가 되고 나니까 대표를 뽑혀도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팽폐되는 게 그런 것들. 돈이라는 거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잘못 쓰면 나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경지는 아니다 이거지. 외국같이 많은 풍요롭게 돈을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프로가 주는 돈은 아마추어보다 못할 정도로 지금 주고 있대도. 그럼 60세까지 보정도 못하는데 계약직인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만 생각한다는 거. 그건 몇 사람의 이야기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정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지. 지도자 생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94년에 미국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으셨을 때 그 예선전에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그 심정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프로팀이 6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대학하고 섞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여유로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두 대회를 월드컵을 8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 모든 선수가 다 그만뒀다 이거지. 그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예선은 치러야 되고 그래서 쫓기는 입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도자 지금 이제 전임제가 됐는데 제가 1회 감독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유럽에 가서 전임제 제도를 만든 이유가 감독을 육성한다는 거지. 협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그래서 청소년 정리가 돼 가는 거거든요, 저기. 그런 거를 소중하게 안 여긴다는 거지. 지도자가 청소년부터 가르침이 돼가 나오면 어느 선수가 잘하고 못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허벌판에 서서 잠깐 뽑아갖고 샵을 쓰고 그냥 돌아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제 장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임 감독 1호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때 돈 100만 원 줬습니다, 우리를. 전임 감독제 하면서 나를. 그런데 그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다, 이거지. 우리 후배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은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 된 거지. 지금은 보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선에서 아주 경기 내용이 좋았어요. 그런데 16강에는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많이 남죠. 그거는 1승 1무 1패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득점할 때 득점을 못하고 비길 팀한테는 비기고 이길 팀은 이겨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빗나간 거죠. 그때 상대팀들이 독일, 스페인, 올리비아 이랬던 것 같은데 독일하고 스페인 경기를 정말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거는 우리가 나가서 내가 한 것보다는 선수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상대하고 맞서서 싸운 거는 처음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볼리비아는 에체베리나 산체스가 지금은 행편입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번 나오는데 약하다고 했지만 남미에서는 유일무이하게 미국의 우승팀을 브라질을 이긴 팀이 볼리비아 하나였대도 2대0으로 예선전에 이기갖고 그게 그 이제 조 예선전이지 우리 이제 월드컵 나오기 전에 그때 2대0으로 이긴 팀이 볼리비아였대도 그 필름을 보면 볼리비아가 브라질을 능가할 정도로 잘했대도 특히 그 황선홍 선수가 그거를 넣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못 넣었어요. 밉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순간이지. 황선홍 선수가 좋은 선수였는데 독일에 와서 실패를 봅니다. 그래 다쳐갖고 무릎을 다쳐서 포항제철로 이제 기대를 해가 있는데 쉬고 있는 선수를 워낙 선수가 없으니까 그 선수를 다시 끌어내서 1년 동안 만든 겁니다. 만들어갖고 이제 그 월드컵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까지도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잘했죠, 그 선수가.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발굴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한국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으니까 경험 있고 좀 잘하는 선수들을 발굴해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럼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황선홍 선수는 그 볼리비아 뭐 그때 미국 월드컵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 큰 일을 해낸 거네요. 그렇죠. 홍명보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있기에 또 오늘날 축구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황선홍 선수를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났더니 아유 형님 요새 같으면요 저 한국에서 못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월드컵 그 당시에는 뭐 이런 SNS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누구나 우리 친구인 저 그 임국찬이라는 선수가 그 호주하고 그 예선 치룰 때 그걸 했는데
배낭을 못 냈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으로 갔다 해도 하도 역적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 임국찬 선수 얘기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지금 한국에 아직도 안 계신가요? 아니,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페널티킥 한 번 못 찬 거로 인해서 조국을 떠났네요. 그렇죠. 아, 그 대표라는 게, 국가대표라는 게 그만큼 힘이 들고. 그래요. 그래요.